헝그리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박스 인플레이 엑스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아까 오전에 굉장히 유익한 강연을 가지고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했던 VR 게임에 이어서 오늘도 VR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모바일 박스와는 정말 맞는, 성향이 맞는 모바일로 토대로 된 VR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이번에는 페이크 아이즈의 김동웅 CTO님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크 아이즈의 CTO 김동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페이크 아이즈는 작년 9월에 창립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VR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첫 타이틀로 FPS 게임을 현재 제작 중이고 베타 버전을 현재 런칭을 공개를 했고 그 게임인 콜로니 어벤져스를 지금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 이 게임의 첫 번째 게임이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두근두근거리는데 VR을 위해서 VR만을 위한 그런 회사를 설립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VR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VR로 VR 외길 인생을 걷고 싶어서 설립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게임이 FPS 게임이잖아요. 예, VR, 모바일, FP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뭐 긴 말 하지 않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떨리네요. 근데 제가 약간 FPS 게임을 좋아하는데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모바일 박스에 굉장히 정말 성격이 맞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모바일 기반의 VR, 그 다음에 FPS. 어떻게 한번 준비해보시죠. 세팅 한번 해주시죠.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또 한번 써야죠. 네, 한번 주세요. 네, 주세요. 저기서 주시는구나. 네. 이건 총이 있네요. 예, 저희 게임은 이제 대부분의 컨트롤러를 다 지원을 하는데요. 네네. 이 총 모양의 컨트롤러. 정말요? 예, 일반적으로 조이패드네요. 구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컨트롤러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 이건 저희가 중국에서 사온 겁니다. 국내에서는 뭐 구할 수가 없나요? 모양의 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그럼 따로 좀. 좀 두려워가지고 예. 2차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총으로 진짜 쏘면 정말 현실감이 더 더해질 것 같아서 자체 제작을 하시든 제가 오늘 그럼 총으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줄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VR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이 세계에 다 들어간 듯한? 네. 저는 이 VR 게임을 하면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게임은 어제 제가 했던 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VR 게임과는 다르게 이런 이 VR 기계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그렇죠. 비싼 가격도 아니고 맞습니다. 조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 줄여드릴까요? 네. 제가 얼굴이 생각보다 작네요. 네, 많이 작으시네요. 제가 어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기를 봤는데 굉장히 흉측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게임을 시원하게 그러면 자 이것도 잠깐.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화면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나운서님 좀 왼쪽으로 조금 될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총 잡을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가야 되나? 저 안 보이는데 무서운데. 아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딱 잡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동할 수 있고 점프도 네. 할 수 있고요. 아, 이거는 예. 이거 선은 이거구나. 네. 점프는 이거 뭐지? 점프는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점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알려주시죠. 근데 이 게임은 뭐 혼자 스테이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PVP라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즐기는 건가요? 뭐 스테이지를 깨나가면서? 저 누가 어디 계세요?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잠깐 몰래 카메라. 나 혼자 누구 제가 다 어디 간 거야? 저기요? 다 계시죠? 선생님들? 게임 진행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나 무섭다고. 앞이 안 보이는데. 말도 안 하시고 이러면. 잉? 이렇게 떴지 않아? 어. 여기도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되게 세심한 게 그래픽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쓴 모습이네요. 여기는 약간 기지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그냥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PVP를 즐길 수가 있어요. 친구랑 뭐 1대1, 2대2, 3대3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한번 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선택이 잘 안 되는데요. 팀이 네. 선택이 지금 안 돼 있으세요. 제가요? 네네네. 저 그 혼자 왕따인가요? 아, 예, 죄송한데 블루 팀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현재 어디에 계시죠? 저요? 저기서 기지 안에 초이스 커넥팅 적혀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그걸 눌러주세요. 뭘로 누릅니까? 총으로 쏘시면 돼요. 바라보시면. 아아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여러분. 아 뭐야? 지구본? 지구본 어디 있어? 아 이제 하는구나. 어머머. 어머머. 우와 신기해. 5분? 예, 5분 동안 네. 많이 적을 죽이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선멸전 모드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VR 게임 하면 하늘을 좀 먼저 보게 되죠. 하늘 또 별도 세심하게. 근데 나 어디 가야 되는구나.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예, 예, 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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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야? 네. 아, 잘하고 계십니다. 어휴, 올라가자. 네, 2층으로 올라가시. 점프 한번 하시면. 점프가 이건가? 네. 점프 안 되는데. 예, 예, 아, 오케이. 개걸음. 네, 2층으로 나가시면 중앙에 큰 네. 넓은 공간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요? 이곳에서 이제 다이나믹한 점프를 예. 아, 저 그만 때리시면 안 돼요? 헤드샷. 대박. 잘하시네요. 누구였어요? 저 옆에 직원분 아니죠? 네, 저희 직원입니다.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죽어주신 거겠죠? 네. 그리고 이거 네. 지금 무슨 보드인가요? 그냥 때리면 되나요? 많이 죽인 사람이 있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킬링... 4분 예. 남았고요.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 같은 거 없나요? 예, 아직 아이템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거 바라죠? 향후에 저희가 무기나 아이템, 네. 뭐 다양한 맵 종류 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죽었다. 잘하시네요. 이게 뭔가 몸놀림이 달라요. 저는 가만히 서서 때리는데 막 무빙을 하시면서 때리네. 저희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밥 먹고 요거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 예. 떨린다. 저기 있다. 장전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예. 장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고요. 어떻게? 오! 예, 잘하시네요. 저쪽 하죠. 예, 이걸 좀 당기시면 장전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 배경은 어디예요? 여기가 우주의 우주선 배경으로 현재 세팅이 된 맵입니다. 죄송한데 잠깐 여기 어디죠? 나 어디로 들어왔지? 뒤치기 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어릴 때 서드 어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당했습니다. 이 맵은 이제 중앙의 큰 공간과 네. 2층의 통로, 좌우의 통로를 통해서 다리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1분 한 15초가 남았고요. 현재 포인트가 2대2입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네네네. 무서워요. 아. 저 여기 약간 진짜 이렇게 쓰러질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는데? 어떡하지? 어디 갔어?
어, 저 앞에 있는 것 같네. 아, 뒤에. 와, 씨. 아, 무서워. 아, 나 지겠다. 몇 대 몇이에요? 3대 2입니다. 3대 1이요? 2요. 3대 2. 예, 막상 막상입니다. 막상. 가능성 있어. 야, 어, 왜 안 맞아? 이게 머리를 맞추시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헤드샷도 있어서. 아, 좀 죽어주시면 안 돼요? 아우, 이기셨어요. 아우, 3대 3 예. 아닙니까? 3대 3 됐습니다. 어우, 무섭다. 상대편도 이쪽에서 나오겠지? 와, 근데 이게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예.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예. 것 같아요. 저희가 VR 내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 게임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야!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갈 때 때려. 와! 어, 나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많이 봐주시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원래 실력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어. 근데 제가 지금 피가 얼마 없어서 좀만 맞으면 죽거든요. 네. 오, 30초 남았는데. 예, 30초 남았습니다. 야, 어떡하지? 지금 3대 3이죠? 아닌데? 4대 4. 4대 4입니다. 4대 4. 4대 4요? 네. 아, 왜 안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깝네요. 아, 7초. 아직 안 나가고 있을 걸, 그쵸? 리스폰이 10초가 걸려서, 아, 역전하기가. 아, 나 죽었다, 졌다. 아. 여기까지 들어왔어, 얄밉게. 네. 저희가 요 선멸전 모드 말고, 네. 점령전 모드도 있거든요. 아, 이거. 점령전이요? 예, 예, 예. 어. 그럼 점령전도 한번 해볼래요. 점령, 저도 예, 예, 예. 점령은 좀 잘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점령전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제가 총 들고 있는 포즈 어떤가요? 아, 예, 멋있으신, 멋있으십니다. 예. 아, 예, 섹시한 여전사. 예, 예. 잠깐만, 저, 그, 좀, 맷 세팅 좀 하고 계십니다. 네, 드릴까요, 이거? 아니요. 아, 네, 다녀오세요. 네. 어, 제가 했던 거는 그 선멸전으로, 어, 킬데스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 모드였고요. 이번에는 네. 점령전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캐슬 같은 예. 안쪽에 있는 곳은 점령을 누가 더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모드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맵 중앙에 점령지가 있고요. 네. 그 맵 중앙을 선점해서 오랫동안 이제 확보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레드로 가겠습니다. 그 저희 그 통역을 오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성분이 있는데 네네네. 뭐 1대1로 아, 어, 저랑 같이 하실래요? 네네. 네, 지금 얼굴 안 보이지만 어디 여기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는 레드 팀으로 하겠습니다. 점령전. 혹시 이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어,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령전, 점령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저는 패배 따윈 모르는, 지는 거 싫어하는. 네, 오, 파이팅, 파이팅. 지구본 네. 좀 쏴주시겠어요? 그, 아, 네, 예, 지구본이요? 예, 네. 그 레디존이라고 바닥에 돼 있어요. 네네, 갤레디. 예, 레디존에 이동을 하시면 지구본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준이 안 맞는 거지? 어, 됐다, 됐다. 네. 예, 아. 빨간색으로 예, 예, 되면 됐습니다, 되는 거죠? 예, 두 번 가졌습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점령전. 점령전은 5분? 점령전은, 예, 3분. 시간 예, 5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5분이고요. 5분이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령지를 향해서 우선 예. 가야 되는 거고요. 양 옆에 그 아, 점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점령지에 먼저 들어왔고요. 자, 어디 계십니까? 저랑 같이
제안도 찍었어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근데 약간 저랑 비슷하게 가만히 서서 쏘시네요. 저도 네, 저도 딱 서서 쏘거든요. 아 이게 시. 네, 저기 점령지에 네, 계셔야지 네. 됩니다. 제가 가서 한번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위에 게이지가 차고 있죠? 예, 차보금 아나운서가 승리를 네.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요? 예. 나와라. 나와라 통역사님. 굉장히 심각해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좀 봐주죠. 뭐. 끝났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3판 2선승제로 하겠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예. 한 번 더. 두 분 다 예, 다시 그 팀 셀렉트 존에 가셔서 네, 네. 다시 지구본. 예, 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해 봅시다. 3판 2선승제예요. 네. 레드 켈레디 됐어. 나 이제 잘할 것 같아. 이거 네, 세팅까지 다 할 수 있어. 네, 레디 존에 가셔서 지구본을 찾으세요. 네. 이미 했죠? 예. 당연하죠.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점령전. 예.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이 기계가 대충 얼마 정도예요? 기계를 하지 않는 80. 예, 핸드폰만 네. 있으시면 뭐 네. 기어 VR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아, 정도 그거... 하고요. 예, 조이스틱 뭐 일반적인 조이스틱은 네. 뭐 한 2, 3만 원 정도 하니까. 오. 예, 저렴하게 VR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게 오픈이 돼 있고 공중 지붕을 여러 군데 이렇게 타넘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 공중전을 이렇게 유도할 수 근데 있는. 근데 이거 나 와우. 야. 와우. 와우. 잘하십니다. 네, 와우. 잘하십니다. 여성분들. 근데 가운데 네. 이거 총 쏘다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했는데 그 뭐예요? 장전하라는 거였나? 아, 예, 예, 그런. 아, 예. 아니야? 올라가.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딜 보고 계시나요? 어딜 보고 계시나요? 아, 이번에 차보경 아나운서가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요? 아, 저 봐주는 거 못해요. 아. 저는 학살 좋아합니다. 아. 저는. 할 수 있어요. 얼른 나오세요. 어디 계실까? 아, 아까 그... 아, 제가. 아까 그 저 죽이고 제 문 앞에 나와 계셨잖아요. 나와 있으면 안 되고 그 여기, 아니 여기 그 점령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령지에 올라와 계셔야 됩니다. 네. 알려드리고 죽일게요. 끝났네! 끝났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봐주는 건 없어요. 제가 이긴 걸로.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게임 인생 10년. 네. 아,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처음 하신 거 치고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그냥 두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아, 근데 이 게임 되게 재밌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게임의 그 장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접근성이 일단 쉽다. 예, 예. 어제 했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그래픽도 좋고 뭐 이런 기계들도 많이 있고 좋긴 하지만 일단 집에서 마음껏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네, 그 해당 센터를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플레이했던 페이크 아이즈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예.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네,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기어 VR을 사시고 오큘러스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네네네. 안드로이드 일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네. 그 카드보드라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종이로 된 알아요, 예, 알아요, 알아요. 그걸로도 가능해요. 예, 거기에다 이제 그 나도 있는데. 아, 그 얼터너티브 걸즈. 예. 그거랑 블루투스 네. 이제 조이스틱만 네. 구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1대1보다는 3대3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게임은 그러면 3대3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다 같이? 예, 저희가 2대2로 해보죠. 예, 지금 기계를 준비하는 게 2대2로만 준비해서 네,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3대3 3명 오면 가득 차가지고 막 하다가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2대2로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대2 편을 어떻게 하죠?
혹시 좀 잘 하시나요? 뭐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시나요? 저희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요. 저도 밥 먹고 이것만 하거든요. 아, 예. 아, 저보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 저는 그냥 조금 할 뿐이고. 아, 예. 아, 우리 헝그리앱 TV에 그 전문 게임 감별사가 있어요. 노밍이라고. 노밍님께서 한번 나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밍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 똑바로 잡고 군필자처럼 딱. 어? 마이크 없다고 소심해진 게 있나? 빨리 총 이렇게 딱 잡고 인사 한번 해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우리 노밍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밍님과 아까 저에게 굉장히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셨던 우리 통역사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네, 약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룰을 몰랐을 뿐이지, 네, 굉장히 총을 잘 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분이서 편하고, 5판 3선승제로 해볼게요. 뭐 선멸전, 전멸전 뭘로 할까요? 예. 자신 있나 본데. 선멸전이 재밌습니다. 선멸전, 예. 오케이. 선멸전 그 킬데스로 승리가 결정이 되는 한번 해보실게요. 예. 저 한번 주시죠. 예. 자, 근데 이 게임이 출시가 되었나요? 예, 현재 스토어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 네. 주세요. 네, 주시고요. 무료면 돈은 어떻게 버세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예, 향후에 투자 유치도 받고, 예, 네, 알겠습니다. 퍼블리싱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갑시다. 난 준비가 됐다고. 자. 잘하실 수 있죠, 시티오님? 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4, 3, 2, 1 부탁드려요. 예. 가자. 이번엔 기필코 승리를 하고 말겠다. 오. 저기 두 명이서 때릴 때는 도망가야 돼. 엄청 잘하시는데. 제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두 명이서 한 대 맞았으니까. 야, 어쭈.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 굿! 두 명 다 죽였나요? 예, 제가 죽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양념을 좀 쳐놨거든요. 네, 현재 2대2입니다. 이게 팀플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이 예스. 아. 아. 아, 정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차보경 하나 선배. 저요? 직업을 좀 바꿔볼까요? 아, 예. 저희 게임에 뭐 프로로 전향을 하시면. 테스터. 아, 좋습니다. 아. 2층에 있는 거는 버려야 돼. 안 돼. 2대 1이야. 아. 잠깐만. 와, 이 진짜 완전 몰입도 장난 아니다. 아싸. 으! 죽어라. 죽어라. 예! 잘하세요. 버려야 돼요. 자. 어디 있냐, 차나. 2층으로 오실 것 같은데. 2층이다. 2층에 있네. 아, 그렇죠. 2층에 있네. 2층에 두 마리. 아유. 2층에 두 마리. 그 2층에 있을 때. 이게 이분들의 전략이 2층으로 두 명이 와가지고 2대1로 공격하는 거예요. 2층에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해버립시다. 작전. 네, 본인들도 2층으로 오면 되잖아. 그래? 뭐 그렇죠. 오. 몇 대 몇일까요 지금? 지금 8대 7입니다. 이기고 있다. 역전. 8대 8입니다. 굿. 굿. 와, 이거 막상막하다. 이거 안 되겠다. 2분 남았어. 와, 이거 완전 떨리는데?
이겼나요? 예, 저희가 9대 8로 이기고 있습니다. 요. 또 2층으로 오네요. 아, 그러시네요. 2층, 어? 2층 두 명 있어요? 1층에도 한 분이 계세요. 네. 와. 어디 갔어? 지금 있었는데? 죽이셨어요? 네. 오. 아, 아나운서님 양념을 좀 하셨어요. 아예 아니죠. 제가 모르죠. 이런 겸손의 미덕까지. 나 총알이다. 총알 장전. 오, 언제 또 11대 10까지 따라오셨네. 제가 죽었거든요. 파이팅! 오! 굿! 굿!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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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피하세요! 피하세요! 오. 깜짝이야. 양념이 터져 있겠지? 괜찮기 뭐가 괜찮아? 이거 피 안 차죠? 네, 피는 안 찹니다. 어, 밖에. 오, 2대1은 너무 하잖아. 어. 밖에 죽이셨어요? 아이, 못 죽였어요. 아니야. 아, 나 총알이. 내 건 자동 저장이 안 돼. 자동 장전이. 아, 됩니다. 다 쏘시면 와우, 돼요. 와우, 한 대 맞고. 위에 있고요. 1층. 1층 좌측에 위에 한 명. 아, 네. 1층은 죽였고요. 네. 어우. 어우. 자, 갑니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2층에 두 명이 있어. 아! 어, 동점이 됐어요. 오 마이 갓. 10초 남았는데 동점이 됐어요. 어떡해? 2대1 한번. 오.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을 것 같아. 어디 오.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가지 마. 죽으면 안 돼. 1. 아, 죽였어. 와! 와. 와, 대박. 아깝네. 저는 왜 자꾸 뒤를 보고 있죠? 아, 공정하게 이겼어요. 와, 대박. 여러분.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길 수가 있지? 뭐 우리가 그래도 막판에 아, 토요사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아,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제가 열심히 까먹은 거 많이 채워 주셨어요. 어, 훈훈하다. 아, 저희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너무 네. 뭐 여튼 우리 비겼으니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한번 보이죠? 아, 이거 그 가요? 쿨하게? 네, 안녕. 잘가. 고생하셨어요. 안녕. 네, 어,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게임 플레이를 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할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이렇게 대각선을 아, 좀. 네. 네. 아, 너무, 야. 야. 너무 저한테 몰입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같은 편이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그럼 게임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어, 요즘 모바일 게임이 대세잖아요. 네. 네. 근데 모바일 게임에 VR을 또 접목을 시켜서 만드셨어요. 예, 왜 또 하필 또 FPS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2014년부터 이제 VR에 관심을 좀 가지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VR에 대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VR이랑은 FPS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 같다. 어, 그런 것 했어요. 같아요. 예. 네. 그 FPS를 VR로 재밌게 하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고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레이를 이제 넣게 됐고요. 네. 액티브하게 움직이려다 보니까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선이 없는 환경으로 VR을 하려면 모바일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바일용 FPS, 멀티플레이가 되는 FP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어, 굉장히 정말 좀 접근성이 쉽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VR 게임을 만드신 것 같아서 정말 FPS를 좋아하는 유저, VR 게임을 접해보고 싶은 유저,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이렇게 세 분류의 유저분들을 좀 만족을 다 시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아까 뭐 시연 중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좀 배터리는 근데 모바일 게임 할 때는 보조 배터리 꼭 필요합니다. 예, 불쌍해서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6월부터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할 예정에 있거든요. 어, 삼성 기어 VR과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컨트롤러가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고 현재 스토어에서 좀
사용자들께 불편함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로그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간소화를 할 거고 뭐 업데이트할 컨텐츠들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VR 게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CTO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보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모바일 박스 이제 네, 두 번째 시간 끝이 났고요. 다음 또 세 번째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마지막 타임에서도 여러분 재미있는 소리 가지고 올 거고요. 마지막 타임에서도 정말 이건 모바일 박스? 이거는 정말 평소에 보지 못한 게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쉬고 이따가 4시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헝그리의 TV!